언론과 한국현대사. 언론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언론의 역할에 관해서, 또 언론과 우리나라 문화 발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국 언론은 그냥 그 외국 언론과는 다릅니다. 한국 언론 역사는 그 이윤을 목적으로 뿌리를 내려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외국과는 그런데 한국은 개화, 자주, 독립, 항일, 문화운동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을 모르면은 우리 근대사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한국 역사를 언론 발달의 역사라든지 또는 매체 발달의 역사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화, 자주, 독립, 항일운동의 중심 기관이 언론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문화운동도 언론이 이끌었습니다. 문자보급운동이라든지 문학의 발표, 무대, 스포츠, 음악 또는 그 그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언론이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언론 자유의 이론에 따라 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언론이 이끌었습니다. 그 학생운동의 원동력도 언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된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산천이 막히고 문물과 제도가 서로 달라서 다른 나라 사이에 교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은 그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서 우리 신문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외국 신문을 폭넓게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 신문에 실렸는데 지금 말하면 이건 교과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뉴스이면서 문화 발달의 그 촉진을 한 겁니다. 이제 한성주보는 한성순보가 폐간된 뒤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제 한성순보는 순한문이고 한성주보는 국한문 신문 또는 한글 신문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세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순한문 기사, 한글 전용 기사, 국한문 혼용 기사 이렇게 세 가지 기사가 있다가 한글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다시 한문 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그 당시 신문이 한문으로 만들었느냐, 한자로 만들었느냐? 그때는 신문을 보는 독자층이 모두가 한문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보는데 편리했습니다. 그냥 서민들은 신문을 볼 능력도 없고 신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 신문이 처음에는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을 좀 넣기 시작하고 한성주보에는 또 발행 간격을 원래 순보라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고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겁니다. 그 발행 간격이 좁아지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일간이 나오면은 요새 신문처럼 이제 더 이제 발행이 뉴스의 그 속보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한성순보가 없어지니까 한성주보를 다시 만들어서 조금 더 그런 게 발전된 형태가 된 거죠. 발행 간격도 짧아지고 한글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의견 기사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한성주보의 지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한성순보나 주보는 요새 같은 그런 그 큰 판형이 아니고 잡지처럼 책을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신문을 한 호가 한 20페이지쯤 되는 그러한 그 책자형의 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방향의 침략 정책을 폈습니다. 첫째는 무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정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 침략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일 동맹이라든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든지 포츠모스 조약이라든지 이러한 그 조약을 통해서 외교 침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 침략입니다. 황무지 개항권을 요구한다든지 국채 1,300만 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정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제 침략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언론 침략입니다. 한국 언론을 탄압하고 친일 언론을 육성하고 언론을 침략 홍보의 도구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만든 신문은 한조선신보라는 신문인데, 부산에서 1882년 12월 달에 그 창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뭐 정치적인 침략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상인들이 부산에 와서 있으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신문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 또 인천 경성 격주 상보, 이것은 이제 인천과 서울의 격주로 발행하는 신문이다. 상보입니다. 상업 신문이다. 이게 이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1890년에 창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인천 경성 격주 상보의 이 지면입니다. 이것도 다 이제 지금 신문 같은 그런 큰 지면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도 상업적인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인천의 물가 정보라든지 뭐 이런 무슨 저 쌀이나 뭐그 당시에 그 광목이나 이런 것들의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주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의 그저 박물관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많이 이 광고로 나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여기 나오면서 양복점 광고라든지 또는 은행 광고라든지 여관 광고 또는 이제 나중엔 맥주 광고 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포도주 광고, 이런 것들이 1890년대에 벌써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신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포도주 광고가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고의 기법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옆으로 들여놓은 광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 위해서 우리 독립신문에도 광고가 있었지만은 독립신문의 광고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담배 광고,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그 자전거 광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라리아가 많으니까 금괴랍, 학질약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무역상 세창양행에서 내보내는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내는 이런 그 대한일보라든지 이런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도 신문 내고 우리말로도 신문 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일본말로 비아호루라고, 맥주 호루다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침략 홍보에 활용할 신문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일 전쟁이었던 거의 이제 그 무렵에 그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비밀 전신을 보면은 한국에서 조선에서 조선말 신문을 발간하자라는 게그 일본 외무대신하고 주한 일본 공사 사이에 그 주고받은 그러한 그 비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왜 여기 와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비밀리에 돈을 대서 신문을 만드느냐 하는 그 목적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신문이 한성신보라는 신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 한성신보사가 있는데, 이 신문은 독립신문이 1896년 4월에 창간된 데 비해서 1895년 2월에, 그러니까 한해전 2월에 서울에서 우리말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성신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그 외무성이 기밀비 몰래 돈을 대서 이제 만드는 신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성신보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 그 고종의 아관 파천을 보고서 그 비꼬는 동요를 실었습니다. 일이 났다, 일이 났다, 이 시가 중에 일이 났다. 이런 뭐그 동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비꼬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반발심이 일어나고 해서 어쨌건 자기들은 몰래 돈을 대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신문이 나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대면서 처음으로 민간신문이 나오는 거죠. 독립 정신을 널리 역설하고 민주주의 사상도 전파를 하고 또한 가지 특이한 건 한글 전용으로 신문을 냄으로써 먼저 나왔던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의 한문 위주의 신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볼수 있는 이러한 그 신문을 냈습니다. 비판 정신 뭐 이런 거 하고 또 영문판으로 독립신문은 우리가 그냥 한글판만 생각하는데 영문판 더 인디펜던트라는 영문 신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그 목적이었지요. 지금 독립신문의 한글판하고 서재필 선생입니다. 이 신문을 창간한 이제 우리 민간신문의 효시입니다. 첫 신문은 1883년에 한성순보였던 데 비해서 민간신문, 그 신문은 정부에서 냈죠. 정부 기구인 방문국에서 냈는데 비해서 독립신문은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지만은 민간신문으로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문판 인디펜던트가 있죠. 독립이라는 뜻이죠.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업적으로서 우리 독립문을 세워서 우리의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지금도 독립문은 원 위치에서 지금 좀 달라졌지만 여하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그 왼쪽에 돌 기둥이 조그마한 게두 개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옛날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기둥입니다. 그 앞에다가 우리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문을 세우고 또그 앞에도 이제 그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그 모하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독립관으로 해서 지금 그 기와집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재필 선생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 주권, 재민, 독립정신, 또 민간신문의 효시로서 다른 민간신문이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기 따라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첫 일간지로서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냈고, 이제 여기 이제 이 학생들이 내는 신문이지만은 일반에 판매도 하고 일반 신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또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거절 반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신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독립정신과 자주정신을 가지는 신문의 전통이 점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신문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이승만이 배재학당 학생으로서 이 신문 발간의 주역이었고, 나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지은 고목가라는 신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그 소년 잡지에 실린 신체 시를 최초로 보지만은 사실은 이승만이 여기다 고목가를 쓴 것이 먼저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그 후에 이제 한글 전용 신문인 제국신문으로 가서 거기서 한성신보, 아까 말한 그 일본 사람 발행하는 신문과 논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쓴 글이 여기 한성신보에 대해서 논전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국신문 기자 이승만이라고 아주 자기가 안에다가 그 말을 하면서 한성신보를 통박하는 이런 글이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그 독립협회 일로 해서 옥중에 가서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썼고
또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서재필 오른쪽이고 이승만은 그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이승만이 이 제국신문에서 옥중에서도 논설을 썼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 나옵니다. 감금 중에 있는 이승만에게 비밀리에 논설을 부탁해서 논설을 썼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이라는 국한문 혼용신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898년 9월 5일입니다. 그이 남궁옥 선생이 이 초대 사장입니다. 황성신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장지연이 사장이라는 건 알지만은 장지연 선생은 제2대 사장이고 초대 사장은 남궁옥입니다. 이분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아까 이제 최남선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 그림으로 도안을 했습니다. 근데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 그림으로 도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궁옥 선생이 도안한 한반도 무궁화 한반도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수를 놓은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신문을 만들면서 민족 정신을 더 고양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부터 벌써 이제 그 신문에 탄압을 가해서 이게 지금 벽돌 신문이라고 말하는 신문입니다. 신문 조판을 해서 검열을 받으면은 활자를 뽑아서 거꾸로 뒤집어 놔서 마치 이게 벽돌 쌓아 놓은 것 같다 해서 그 당시에 이게 벽돌 신문이라고 불렀던 건데 이 대한민보라는 신문에 아주 좀 심한 경우인데 거의 뭐 기사가 다 깎여 버렸습니다. 이런 때 이제 우리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외국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몰려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서양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두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가 청일 전쟁인데 그때는 기자들이 별로 오진 않았고 러일 전쟁 때에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자들이 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서양 기자들이 고종을 알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가 그냥 그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뒤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이제 그 미국 기자 던이라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종군을 하면서 압록강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그 체제 비용을 한국 돈으로 바꾸라 그랬더니만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소세지 더미 같이 있는 게 이게 동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기념 촬영을 했어요, 자기가. 그게 이제 그 당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저 프랑스 잡지에 실린 건데 취재를 하는 기자가 왼쪽에 보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하고 필름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군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이것도 이제 말 타고서 있는 옆에도 보면은 그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말발굽 밑에서 한국은 그냥 그 수동적으로 그러고 있던 그런 그 비참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때 우리나라에 왔던 베델이라는 영국 이름으로 어네스트 토마스 베델인데 우리말로 그냥 배설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우리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문을 냈습니다. 영문판하고 한글판. 그 서재필의 독립신문도 한글판, 영문판이 있는데 한글 세 페이지에 영문 한 페이지였던 데 비해서 이 신문은 영문 네 페이지에 한글 두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위주의 신문입니다. 왜? 외국 특파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원이 주로 이제 그 당시에 현지에서 발행되는 영어 신문이라야 되는데 신문이 없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영어 신문을 처음에 내면서 한글판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문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거 보면은 한글판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문판의 부록이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을 띱니다. 그 영문판 이게 내려서 칼럼하고 그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 가로쓰기를 하면 되는데 가로쓰기를 하지 않고 내려쓰기를 하니까 이렇게 놓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그 당시에 특이한 그런 현상인데 짧은 그런 기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그 뒤에 우리가 항일적인 논조로 많은 인기를 끌어서 국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붉은 표시가 국한문판이고 원래는 한글 영문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다가 순한글은 없어지고 국한문판으로 나오다가 다시 이제 한글판이 나중에 1907년에 새로 창간이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세 개의 신문, 국한문, 한글, 영문 세 개의 신문을 발행했던 그 당시 아주 최대의 항일 민족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판으로 1907년에 나온 거고요. 이제 인물이 이 배대리입니다. 배설이라는 인물이고 실제로 한글판이라든지 영문판까지를 다 포괄하는 제작의 총책임자는 양기탁 선생입니다. 그 옆에 있는 양기탁 선생인데 이 초상화는 지금 프레스센터에 걸려 있는 초상화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랴 방성 대곡입니다. 시랴 방성 대곡은 아시다시피 장지연 선생이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명논설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지연 선생이 시랴 방성 대곡을 썼는데 이게 뭐 한문투어의 이 글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나 여하튼 오늘의 목놓아 크게 소리 지르고 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 탄압에 의해서 을사조약을 맺은 데 대해서 그 용기 없는 대신들을 꾸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 시리아 방성 대곡의 그야말로 피나는 그러한 그 논설입니다. 이거는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검열을 받지 않고 이걸 내서 발행을 하고 나서 장지연 선생은 물론 붙들려 들어가고 신문은 전관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장지연 선생입니다. 근데 아까 그 토마스 베델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던 배설이라는 사람이 그 시랴 방성 대곡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호회를 냈어요. 며칠 뒤에. 자,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시랴 방성 대곡이 압수당하고 장지연이 형무소에 들어갔다. 이걸로 알고 말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 페이지에는 영어고 한쪽 페이지에는 한문으로, 순한문으로. 이건 국제적인 어떤 그 호소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황성신문은 지금 정관이지만은 대한매일신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매일신보는 사주가 영국 사람 베델이기 때문에 일본 통관부가 이것을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고 영국 시민이라도 그러한 그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걸 냈는데 호회로 그 호회가 이제 바로 시리아 방성대호의 그 영문으로 한 거죠. 한일 신조약을 어떻게 강압으로 체결했냐 하는 건 순 한문으로 또 이제 하고 해서 앞뒤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고베에서 발행되는 재팬 크로니클이라는 영어 신문이 영국 사람이 내는 신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대한매일신보 코리아 데일리 뉴스의 시리아 방송대국을 또 전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 또 재팬 크로니클 이렇게 갔는데 그 3단계를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의 맥켄지라는 사람이 그 기자가 쓴
Tragedy of Korea라는 책에 그걸 또 전제를 했어요. 그 책이라는 거는 신문하고 달라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걸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번역한 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시랴 방성대곡은 우리 한국의 억울함을 비록 장지연은 형무소에 들어가고 황성신문이 전관됐다 하더라도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이걸 또 번역을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벌써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군대도 해산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스파이라고 쏘아 죽이고 하는 게 외국 신문에, 외국 잡지에 이런 그림들이 자꾸 실릴 정도입니다. 이런 때 고종이 그 영국, 신문에, The Tribune이라는 신문에, 기자가 고종을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을사조약은 무효다 하는 밀서를 줬어요. 고종은 다른 밀서도, 다른 나라에도 들어줬지만은, 이 밀서를 가지고 갔던 영국 기자, 더글라스 스토리라는 영국 기자가 자기네 신문에다 이걸 이제 밀서를 그대로, 이 한문으로 된 건데, 그걸 그대로 냈어요. 사진판으로. 그 사진판으로 낸 것은 다시 자기가 쓴 책에다가 또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도장은 이 자기 책에는 빨간 도장이고 그 먼저 있던 그 사진판에는 신문이기 때문에 빨간 도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언론이 했던 그런 항일 독립 투쟁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교포들이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 낸 공립신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스티븐스라는 미국 사람 친일적인 외교 고문이 우리나라 월급을 받으면서 친일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한국민들에게 행복이다.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우리 교포들이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공격을 하다 따지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 스티븐스 암살 사건입니다. 그거를 그 우리나라 교포들이 내는 공립신보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 전명운 장인환 두 사람을 애국지사라고 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걸 내니까 대한매일신보가 또 그걸 그쪽 걸 받아가지고 수지분 포살상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한문식으로 해서 스티븐스를 포살을 권총을 쏘아서 죽였다는 그 상세한 보도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이걸 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 밖에도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뭐 여러 가지 그 논설들이 이게 다 일본 통감부가 배대를 고소하는 그러한 그 증거물들이 되는 논설들입니다. 여기 뭐 다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이 대한매일신보는 호외를 냈는데 호외에 보면은 이준열사가 헤이그에서 여러 만국 사신 앞에서 할복 자살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던 그 잘못 안 그러한 그 오보이기는 한데 그 호외를 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의사가 자결했는데 평림원 검사였던 이준 씨가 만국 평화회의에서 한국 파견으로 갔다가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충분이라는 거는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결해서 만국 사신 앞에 피를 뿌려서 만국을 경동케 하였더라. 이게 이제 호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wishful error라고 해서 이거 뭘 원하는 방식으로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해방 후에까지 한참 그렇게 알고 있다가 결국 역사에서 그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분사했다, 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로 지금 바로 잡아져 있습니다만은 여튼 그 호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델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서 일본이 많은 공작을 펼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 또 나오는 그런 그뭐 영국에 있는 그런 그 많은 문서들입니다. 지금 영국의 내셔널 아카이브 지금 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교관의 편지, 친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자기들끼리 논의했던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세한 거는 그렇고 이러한 그 이준 열사를 비밀리에 고종이 파견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일본은 한국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저 프랑스 잡지의 그림인데 이 한국 군대를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이고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이지만은 또 이제 보면요. 그 우리나라 군대가 완전히 그 무장 해제가 되고 앞에 있는 게 이게 무기죠. 무기고 일본군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대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고 거기서 그 찔려 죽은 우리나라 구한국 군대의 시체를 찾으러 몰려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 이제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는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보무당당하게 이게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 시내를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종이 아까 말한 대로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자리에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이걸 흔히는 이제 아관파천 때 사진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Illustrated London News라는 그 영국의 런던에서 발행되는 화보 잡지의 1907년 9월 14일에 보도의 사진입니다. 고종이 여기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은입니다. 이은은 아관파천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 이제 우리 비참한 그러한 그 역사지요. 이런 때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벌립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벌린 운동이지만은 실은 언론이 벌린 운동입니다. 언론이 없으면은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확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 신문이 이걸 보도하면서 대한매일신보가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이걸 보도를 한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갚자 하는 게 대한매일신보가 보도를 하고 대한매일신보가 이그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기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이게 그어 취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의연금을 접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면에다 낼 데가 없어서 부록을 내가지고 이렇게 명단만 의연금 낸그 명단만 전국으로 이게 뭐 불꽃같이 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경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밥을 한끼 굶어서라도, 그 또는 뭐 폐물을 다 내놔서라도, 갚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이 그 정신의 계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 명단을 다낼 지면이 없어. 그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암살했다는 보도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통감부의 요구로 영국이 베델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재판은 베델 재판은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1907년이고 한 번은 1908년인데 1908년의 경우에 일본에서 발행되던 영어 신문이 베델 공판 기록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 보도가 되지만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 잡지에 또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에도 베델과 양기탁은 하나의 그 중요한 인물로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요 가운 왼쪽은 베델이고 오른쪽은 베델의 후임 사장이 되는 영국 사람 만함이라는 사람이고 요 위에 있는 기와집은 베델이 살던 저택입니다.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밑에가 대한매일신보 편집국이고 이게 다 영국 신문에 영국 그 잡지에 보도됐던 것들입니다.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는 아주 최대의 잡지에 이렇게 얼굴들이 나오고 지금 이것이 바로 이제 갓을 쓰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진입니다. 예, 가운데 여기 있는 분이 양기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기탁 선생은 또 이거 아간 한복이지만은 양복을 입고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양기탁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 발행 신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탄압을 가할 수 있도록 이 통감부가 이제 우리 신문지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 통감 2등 방문이 미우라 야고로라는 우리나라 2등 방문 바로 제2인자에게 베델의 기소 권한을 위임을 한 문서입니다. 이게 영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일본 제국 통감 공작, 통감인 공작 2등 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 놔서 이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미우라 야고로라는 통감부 제2인자, 말하자면 2등 방문을 대리해서 그 사람하고 영국 사람, 상하이에서 온 영국 그 검사가 공동으로 배설을 기소한 문서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걸로 했다 맨 끝에 보면 두 사람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게 이제 1908년이죠. 그 이제 이두 베델하고 있는데 그 베델은 결국은 재판 이듬해인 1909년 5월 1일에 37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죽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안타까워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소에서 있는데 그때는 집들이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가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이건 애도 추도회고 지금 서 있는 베델의 묘비입니다. 그런데 이 묘비를 일본 사람들이 그 이듬해가 이제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묘비 뒤에 있는 비문을 장지연 선생이 지은 비문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64년에 우리 편집인 협회가 성금을 거둬서 다시 그 비문을 옆에다 조그만하게 세웠습니다. 이건 원래 없던 비문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화 돼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가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델이 죽은 지 한참 뒤에 1968년에 우리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려고 보니까 그때 베델의 부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후손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국 대사관에서 영국서 최고 권위 더 타임스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가 요 보면 노랗게 쬐그맣게 많은 그 1단짜리 광고 속에 하나 쬐그맣게 석 줄, 넉 줄짜리 내었습니다. 연락해라 우리 정부에 찾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더 타임스가 원래 광고를 낸 건데 이게 더 타임스 기사를 냈어요. 한국 정부가 영국 사람을 지금 훈장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이 광고를 누가 보겠어요? 기사를 보고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하고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이제 베델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한 말의 언론 역사에 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